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SNL 시즌 7 때 회사도 없고 그냥 학생 대학생 신분이었잖아요. 네네네네. 그때 진짜 언니가 저를 어마무시하게 잘 챙겨주셨어요. 아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. 아유 왜 이러세요? 아유, 그때 제가... 정말 와 진짜 너무 멋있는 언니고 연예인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는 의지가 되는 언니입니다. 알겠어요. 제가 앞으로 더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입금해주세요. 아, 예. 입금 이따 해드릴 테니까 오늘 좋았습니다. 네네. 예. 둘 중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탁재훈의 압박 면접 킬러들의 쇼핑몰 하나 둘 셋 킬러들의 쇼핑몰. 잠깐만 왜 우리 눈 마주쳤어. 기차 대 승용차. 자 하나 둘 셋 승용차. 드디어 드디어 하나 맞았다. 드디어 절친인 친구랑 여행 갔다가 대판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. 이번에 친구가 여행 상품권에 당첨됐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갈지 말지 고민됩니다. 제 돈은 하나도 안 드리고 공짜로 갈 수 있는데 혹시 또 싸울까봐 걱정돼요. 이 친구랑 여행 갈까요 말까요? 간다 만다 하나 둘 셋 간다. 오 예 예 어 저희 지금 잘 맞나 봐요. 어 이제 점점 또 이제 맞아 가고 있어요. 어 왜 간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셨죠? 어 뭐 그때 여행은 그때 여행이고 이번 여행은 또 즐거울 수도 있어요. 아 역시 쿨해. 맞아요.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. 왜냐면 친구와 같이 가자고 한 거면 이미 네. 제가 봤을 때는 관계 회복이 됐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네. 맞아요. 그렇다면 이번 여행에는 서로 예민했던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 역시 명쾌하네. 야 아주 혜준 씨 오늘 잘 나오셨네. 여기 영원희 님이 싸울 땐 싸우더라도 공짜는 무조건 간다. 그치. 이것도, 아니, 이것도 약간 있었죠. 약간 없잖아 있었죠. 이건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깔아가는 거죠. 기본 베이스로 깔고. 그쵸 그쵸. 박준영